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K입니다. 오늘 11월 25일 수요일 아침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해외시장 챙겨보자면요, 다우존스와 S&P 500 지수가 신고가 갱신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우존스 1.54% 상승, 나스닥도 1.31% 상승, 반도체도 0.53% 상승, 독일도 1.26% 상승, 영국, 프랑스 다 1%대 상승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니케이도 신고가 갱신이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신고가를 갱신한 전일이었습니다. 달러 강세 여전히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일 미국 주요 종목들 가볍게 챙겨보자면요, 지금 자료가 두 개가 날라가 버려가지고요. 알파벳, 페이스북 2% 3%대 상승. 무엇보다도 테슬라가 지금 계속 양호한 모습으로 7.57% 상승이고요. 니콜라도 15.91% 상승. 그리고 항공주 최근에 유가가 강세를 보임으로 해서 엑슨모빌, 쉐보론 이런 정유주도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요. 금융주도 2%대 상승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미국의 조 바이든 당선인이 이제 정권 인수인계 절차에 돌입했다라는 소식과 전 연준 의장인 제닛 옐런 재무부 장관에 낙점됐다라는 소식들 때문에 이제 정치적인 불확실성도 조금 가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우존스 역사상 3만 포인트 달성한 부분을 축하 1분 딱 하고 자리에서 떴다 그럽니다. 자, 지금 현재 모더나, 화이자,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와 같은 회사에서 백신 90% 이상의 효능을 입증하는 자료들을 내놓으면서 시장은 이제 코로나 확산세에 좀 있긴 합니다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예전의 상황으로 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좀 안도한다 이거죠. 자, 우리나라 시장 전일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7천억 매수 들어왔습니다. 자, 그래서 연일 외국인이 매수세 지속되는 한, 자, 5일선 이탈하지 않는, 5일선 이탈하는 큰 음봉이 떨어지지 않는 한 계속 홀딩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고, 그 와중에 차익 실현을 조금씩 해나가는 것은 나쁜 선택이 아니에요. 차익 실현했다가 또 다른 순환매 들어올 만한 섹터로 교체 매매, 이러한 부분들은 충분히 가능하고, 닥터K는 포트를 최고의 상황으로 지금 신용물량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확충되어 있는 상황이다. 계속 끌고 가고 있는 중입니다. 코스닥도 전일 외국인이 1800원 매수해줬고요. 선물을 외국인이 전일은 한 4000계약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만, 그냥 매도 포지션 잡았던 애들이 청산하는데 그냥 살짝 대준 것 같아요. 별 무리 없는 38000계약으로 계속 누적 매수 순매수로 이어가고 있으니까 무리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동시효과 상황 한번 체크해보자면요, 삼성전자가 연일 강세 보이고요. 전일은 SK하이닉스가 좀 주춤했는데 오늘 2.4%로 대본 키 맞추기 양상으로 가네요. 코스피 0.88% 상승, 코스닥 0.66%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재미있는 뉴스 하나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는요, 역대급 11월 한 달에만 7천억 규모의 인버스에 투자를 하고 있다. 자, 그러한 부분들 상당히 닥터K가 엇박 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보면요, 개인들은 매도가 많죠. 그죠? 확연하게 많죠. 매수가 외국인이 훨씬 많고, 그죠? 기관도 좀 던지기도 합니다만, 외국인이 사주고 기관과 개인은 던지는데, 개인은 하락 방향에 대한 인버스를 7천억 사놨다 그럽니다. 자, 그렇다면 더더욱 위로 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외국인 선물이 상방향으로 강하게 포지션 또 잡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런 부분들 인버스를 지금 들어가는 상황은 아니에요. 시장이 사상 최고가로 가고 있는데 빵 이런 식으로
아, 월성 크게 이탈한다든지 할 때, 그때 뭐 인버스도 들어가도 들어가야 될 텐데, 아쉽습니다. 시장에 대한 전망이 완전 어긋나고 있는 것이죠. 자, 연일 강세 보이고 있는 삼성전자, 저번 주 주중에 조금 조정 받았고요. 주말부터는 관심 가져보자 했는데, 바로 그냥 강하게 다시 신고가 랠리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SK 하이닉스도 10만 원대에서 좀 밀리는 모습 보였는데 지금 다시 10만 원 탈환하려는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삼행제는 우리나라 안에서 항체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 삼행제 양호한 흐름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닥터케이는 계속 CGS 사고 장에서 매도를 하면서 20% 이상 셀트리온 제약에서 지금 수익 잘 내고 있다. 전일도 챙겨 먹었던 것 또다시 매수. 매수 이후에 지금 현재 또 상승 양호. 자, 여러분들 지금 여기 보시면요 카페 링크가 있습니다. 카페 링크 들어가시면요 수익 현황 나와 있거든요. 좋아요 구독도 한번 눌러 주시고 여러분들께 한번 또 확인시켜 드리면 이게 왜 이런가 몰라요. 자, 여기 팀K 수익 공개 들어가시면 수익 현황도 쭉 나와 있습니다. 자, 전일도 셀트리온 제약 2% 수익, 인선 ENT 2% 수익, LG화학 쭉 끌고 오고 있던 인원 어저께 적당히 청산 15% 수익. 자, 밑에 쭉 보시면 셀트리온 계속해서 수익 나고 있는 상황들 볼수 있습니다. 셀트리온 그죠? 제약. 자, 천천히 나중에 한번 챙겨보시고요. 카페 들어가셔서 팀K와 같이 하고 싶으신 분은 유료 회원 모집도 하고 있으니까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는 전략을 다양하게 지금 섹터 내에서 좀 오른 섹터에서는 차익 실현이 나오고 저점 부위다 싶은 섹터에서는 순환매가 강하게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으니까요. 포트폴리오를 확충을 딱 시켜서 펼쳐놨습니다. 거기에서 적당히 상승하면 차익실현 하면서 포트폴리오 늘렸다 줄였다는데요. 현대건설을 전일 편입했거든요. 편입 이후에 상승. 오늘 또 추가 상승. 퍼펙트. 하락한 추세에 돌려내기 시작합니다. 건설주가 못간 섹터 중에 이제 보면 다른 섹터는 거의 다 이제 돌아서고 있는데요. 조선주가 상당히 강하게 돌아섰고 했는데요. 철강주도 돌아섰죠. 그죠? 내수 유통도 돌아서죠? 가장 못간 섹터 중에 하나가 건설주다. 이제 건설주도 한번 갈때 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이버 카카오 갈때 됐다고 말씀드렸고, 어저께 상승했고, 오늘 추가 상승 나옵니다. 시장 출발합니다. 자, 지금 현재 새롭게, 개장 중인 미국 선물 양호합니다. 다우 선물 0.16% 상승, 나스닥 선물 0.38% 상승. 자, 원유도 전일 4%대 급등. 그에 비해 안전자산으로 대변되는 골드는 하락으로 크게 무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셀트리온 제약 또 성공. 그냥 저항에서 매도, 지지에서 매수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매도했던 이유 있어요. 코스닥이 장 초반에 흔들거렸거든요. 그리고 같이 무너질 수 있잖아요. 그냥 챙겨버리고 다시 올라타거든요. 다시 매수. 그리고 추가 상승. 그죠? 가만 들고 있으면 되지 않느냐? 될 수도 있겠죠. 근데 밑으로 꼬꾸라지면 먹은 거다 토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 포트폴리오 전부 빨갛습니다. 10개. 자, 코스피 0.88% 상승, 코스닥 0.46% 상승입니다. 신고가 랠리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자, 셀트리온 제약은 지금 현재 14만원대가 좀 저항대긴 한데요. 신고가가 14만 4,500원이거든요. 자, 신고가 임박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삼행제 중에 뭐가 가장 괜찮을 거다 그랬다? 뭐가 가장 괜찮을 거라 그랬다? 셀트리온 제약. 그죠? 가장 괜찮아요. 그것은 추세에서 다 나타납니다. 추세와 지지저항, 조정, 이런 부분에서 다 모든 게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녹화 방송, 재생 목록 들어가시면, 주식 기초 강의, 그리고 생초 탈출 팁들이 있으니까요. 공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CJ는 어저께 손절했습니다. 와, CJ는 이건데 너무해. 이거, 야, 참, 그죠? 손절 잘했지. 야, 이거 좀 너무한 것 같아, 앞만 봐도. 됐고요. 도대체 얼마까지 빠질 겁니까? 와. 그냥 손절해버렸습니다. 추가로 더안 두드려맞잖아요.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계속해서 지금 상승 중이고요. 전기전자 양호, 자동차도 양호. 야, 이거 지금 2차전지가 지금 날라갑니다. 2차전지. 조선주도 양호고, 건설주도 양호고, 뭐 금융주도 양호고. 양호입니다. 양호. 셀트리온 삼행제 저는 관심 가진다 그랬습니다. 나머지 별 관심 없어요. 그죠? 진단 키트가 한번더 추가 하락하고요. 네이버 카카오도 일단 언택트가 힘을 못 씁니다. 언택트가 5G도 일단 출발은 양호. 그린 뉴딜도 비교적 양호. 반도체 소부장이 같이 따라갑니다. 비트코인 대박 날아가는 거고요.
항공주, 여행주, 양호. 셀트리온 제약 또 간다 예야. 아 셀트리온 제약 참 죽인다 진짜. 전 삼성전자 뭐 더 가고 하이닉스 더 가도 아쉬울 거 하나도 없어요. 뭐 적당한 시점에서 던졌고요. 셀트리온 제약 가가지고 계속 먹어요. 그러니까 뭐 아쉬울 거 없습니다. 그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대로 그냥 쭉 들고 있는 분보다 우리는 교체 매매해서 수익 더 난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그죠? 자 네이버 카카오 외국인 최근에 매수세 계속 들어옵니다. 너 프라브럼 딴 거 가는데 네이버 카카오 빼고 간다고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딴 거 시장이 막 날아가는데 딴 거 다 가는데 네이버 카카오는 일부러 안 보낸다고요? 그렇지 않을 거다 생각합니다. 자 모비스도 양호한 흐름으로 가고 있고요. 자 신세계가 24만원권에서 조금 틀어 막혀 있는데 이번에는 안 던진다 그랬습니다. 자 왕이 부장 오늘 방한 하거든요. 빈손으로 오진 않았을 겁니다. 왜냐면요 뭐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다시피 지금 한미일 동맹관계를 너무 결속시켜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중국이 당근을 좀 내놓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죠? 최근에 한한령 거의 뭐 이제 풀어지다시피 한 상황이라든지 자 다시 국내 가수가 중국에 가서 CF도 찍고 하는 그런 거 있죠. GD가 막 가서 찍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 적절하게 외교 정책을 쓰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한국으로 완전 예전 상황처럼 그죠? 한한령 해버리고 하면 미국이 확 붙어버릴 거기 때문에
그러면 중국의 입지가 안 그래도 요즘에 조금 위축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정부도 적절하게 잘 대응 잘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중국 소비 관련 신세계, 호텔신라, 그 다음에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이런 종목들은 양호할 거다 일단 생각합니다. 조상승도 기대해봅니다. 현대건설 추세, 상승 추세 다 돌려냈어요. 양호. 자, 풍력 관련 유니순이가 삼각 수렴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죠? 삼각 수렴. 밑으로 크게 무너지기보다는, 그죠? 조 바이든,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그린 뉴딜 정책적으로 좀 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추가 상승 넣으면 별 무리 없다.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당히 힘이 응축되고 있어요, 지금. 그럼 양쪽 중에 하나입니다. 위로 강하게 치고 가든지 밑으로 무너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한쪽으로 모이죠. 수연님, 써니님, 붕붕이님, 우석이 한쪽으로 모이죠. 양쪽 중에 하나로 터집니다. 위로 가든 밑으로 가든. 위로 갈 가능성 상당히 있다 생각하고 셀트리온제약 와우 6% 간다. 예요. 죽인다 진짜. 셀트리온이 항체 치료제 우리나라에서 기대감 있어요. 셀트리온 제약이 막 날아갑니다. 와우 8% 간다 예요. 9% 예요. 야 이거 닥터케이 좋아하는 이거 추액이거든요. 래퍼 프리스타일 랩을 해야 되는데 와우. 야 아 미친 거 아니야. 10% 간다 얘. 여러분들 한 번이 아니라니까 지금 20% 넘게 먹고 또 들어가고 또 먹었다니까. 우서가 누나는 어디 갔냐? 어? 이렇게 즐거운 순간 누나는 어디 갔냐? 12% 한다. 자, 닥터K가 셀트리온 삼형제 중에 뭐가 가장 잘 갈 거다 그랬다? 그죠? 셀트리온 제약이 가장 잘 갈 거다 그랬습니다. 최고 잘 가요, 지금. 30% 수익.
아니 가는 건 가는 건데 셀티가 뭔데? 셀트리온 삼형제 중에 셀트리온 제약이 가장 잘 갈 것이다 그러냐 말이지. 지가 뭔데? 그죠? 지가 뭔데 가장 잘 갈 것이다 그러냐고요. 가장 잘 가잖아. 가고 난 다음에 이야기했습니까? 가기 전에 딱 이야기했습니다. 사 들어가면서 셀트리온 삼형제 중인 닥터케이는 셀트리온 제약이 가장 잘 갈 것이다. 예야! 그렇게 말한 사람 있으면 데리고 와봐. 요. 말 못해요, 그런 거. 그런 거 말 못해요. 말 못한다니까. 안 가면 어떡하는데. 안 가면 어떡하는데. 그죠? 아. 딴 게 아니라 저의 분석이 틀리지 않았다. 퍼펙트하다는 게 그죠? 세계 중에 이게 가장 잘 갈 것이다 그랬잖아. 어마어마한 차이로 잘 갑니다. 어마어마한 차이로. 그런데 방송은 70조여 봐요. 자, 그죠? 같이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조회수 몇 회인가? 조금 터프하게 얘기해 볼까요? 시장 조금 좋아지고 하니까 그죠? 그렇습니까? 69조회입니다. 69조회. 그죠? 69조회. 그럼 방송하고 싶을까요? 하기 싫을까요? 수익 확인 아까 시켜드렸잖아요. 그죠? 여기 들어가시면 수익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이롬님 비꼬는 거 아니죠? 셀트 잘 하시는데 수익 많이 나시겠어요? 비꼬는 거 아니죠? 여기 들어가서 확인하십시오. 여기 쭉쭉 들어가는 사람보다 더블로 수익 나고 있죠. 그죠? 피할 거 피하고 다시 들어가 먹고 다시 들어가 먹고 하는데 그럼 수익 잘 나죠. 아니다. 문자라는 게 그래요. 뉘앙스가 잘 안 느껴지기 때문에 아니면 됐습니다. 닥터K가 셀트리온으로 여러분들께 좀 알려졌습니다. 그죠? 여기 홈에 들어가면 이 타이틀에 보면 그죠? 나오잖아요. 이거 나중에 보십시오. 다 아시겠지만 어느 정도는 폭락장에서 닥터K의 환상적인 리딩을 확인하라. 이거 들어가 보십시오. 그죠? 사고 팔고 끝내주게 들어갑니다.
아무나 힘들지. 야, 미쳤어 이거. 14% 가까이 간다. 예야. 그러니까요, 가만 들고 있는 것보다 100번 낫죠. 4989 지금 몇 번 하고 있는 줄 알아요? 셀티는 제약에서 한 6번째입니다 지금. 어저께도 팔아먹고 다시 딱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날아가잖아요, 그죠? 시즌 손절한 거 그냥 가볍게 또 뭐 딴 걸로 만에 또 되고 있습니다만, 이걸로 셀트는 제약으로 그냥 가볍게 다 커버되는 상황. 손절 한번 안 하고 어떻게 매매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손절 한번 안 하고 매매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67,000원 깨지기 전까지 홀딩 삼성전자. 굳이 지금 던질 필요 없고. 기관이 계속 던져요. 코스피, 코스닥. 외국인 선물은 더 이상 안 사줍니다. 어저께도 좀 매도 나왔는데 그렇다고 밑으로 세게 던지는 거 아니다 그랬습니다. 밑으로 누가
누가 많이 샀겠습니까? 매도 여기 많이 있죠. 개인이 매도 계속 했었어. 그죠? 저거 손절 나오구나. 이제 못 참고 던지는 애들 그냥 아 던지냐? 알았어. 선물을 조금 챙겨줄게. 살짝 챙기고 있습니다. 어저께도 4,000개 던졌는데 지수 그냥 그만이죠. 양호하죠, 그죠? 오늘도 지금 현재 1,000개 던지는데 크게 요동은 안 칩니다. 근데 이제 막 무너지면서 오일선 깨는데 선물 4,000개, 5,000개 던진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조심해야 됩니다. 언택트가 확실히 힘이 없긴 없네. 시장이 그렇게 잘 가는데도 참 좀처럼 잘 못 가네요, 그죠? 와우, 셀트리온 제약 한 번 더 간다. 15% 갑니다. 예야. 줄일까 말까 진짜 고민했거든 아까. 더 간다 싶어서 홀딩, 그죠? 아 이거 뭐 상한가 가는 거 아니야? 상한가에 가겠습니까만은 어떻게 알아 그죠?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안내해드렸던 셀트리온 제약 상당히 강하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30% 이상 수익 나서 고맙다라는 우리 시청자도 계시고 지금 현재 닥터케이 기준으로는 한 40% 인근으로 수익 나고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사고팔고 계속하면서 끌고 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수익 잘 나고 있는 상황에서 셀트리온 삼형제 중에서는 셀트리온 제약이 가장 강하게 갈 것이다. 여러분들께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자, 시장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오늘도 매수 들어옵니다. 하지만 기관이 상당히 계속 강하게 차익실현 물량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선물은 이틀째 외국인이 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이 매도를 코스피에서 강하게 한 5천억 정도 선물을 한 5,000개 정도 던지면서 5일선 이탈하는 조짐 넣는지 여부 체크하시면서 쭉쭉쭉쭉 더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끌고 가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옆에 팬클럽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해 주시면 땡큐. 혼자서 하시기 힘들 거예요. 유료 회원 모집도 하고 있으니까요. 링크 따라 들어가서 수익률도 확인하시고 가입 절차 한번 챙겨보시고 같이 하실 분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추천 영상 올려놓을 테니까요. 공부 한번 해보시죠. 닥터케이였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바이바이. I'm Dr.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